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사들의 성추문으로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등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이런 대책들만으로 과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일선 교사들은 오히려 다른 곳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승진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건데 무슨 얘기일까요? 박용필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5명. 이들 중에는 교장은 물론 전 교무부장 등 주요 보직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 교무부장은 성추행을 하고도 징계는커녕 근무 성적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평가입니다. 성추행이 일어났는 데서 계속 교무부장 한 거잖아요. 28일까지 했으니까. 네, 그런데다가 최고점까지 받은 거죠. 네. 그렇다면 해당 교무부장이 우연히도 업무에는 특출났던 걸까? 한 지역 교사들의 근무 성적 평정 현황입니다. 1등수, 즉 최고점을 받은 교사들의 85%가 교무부장입니다. 반면 총교사들은 단 한 명도 최고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역시 교무부장이 최고점을 독차지했고 평교사 중에는 최고점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가 된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에서도 교무부장들이 최고점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무부장이라는 직책만 달면 설령 성추행을 했다 해도 최고점이 보장되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무부장이란 어떤 자리일까? 한마디로 수업보단 행정과 관리 업무에 치중하는 자리입니다. 교무부장의 수업 시수는 평교사의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신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교장과 교감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공무 발송 기일을 지키시려다 수업 시간에 좀 늦게 들어가신다면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뭐 다반사라고 봐야죠. 심지어 일부는 교장의 운전기사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이 되면은 차를 판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파냐? 교무부장이 있으니까. 교무부장이 모든 대리운전과 실어다 나르는 역할을 해요. 수업을 얼마나 많이 또 잘하느냐보다는 교장 교감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가 최고점의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수업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이래요. 금평 잘 받을 수 있냐? 못 받아요. 승진도 못해요. 그 친구는. 그럼 누가 금평을 1등수, 흔히 말하는 1등수, 1등수를 누가 받느냐? 교무부장이 받아요. 대신에 교무부장은 삶을 포기해요. 교사 근무 평정 기준표입니다.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추상적 기준 일색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권의 대부분은 교장과 교감이 지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과의 친소 관계가 평가에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승진을 하려면 교장과 교장의 신임을 받는 주요 보직 교사들의 눈 밖에 나선 안 되고 성추행을 당했다 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잘 벌어집니다. 때문에 근무 평정을 빌미로 교장 등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는 일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투수에 의하면 승진 구조, 다시 말해서 금평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당한 관리자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역시 성추행 가해 교사 5명 중 4명은 교장과 전 교무부장 등 주요 보직 교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평가 체계가 성추행과 성희롱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사청탁과 비리의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명절이 지나면 근무 평정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승진하고 나중에 교장교감 돼야 되지 않겠냐. 젊은데 윗사람들한테 명절 때 선물도 하고 정성을 보여야 예쁨도 받고 하는 거지. 또 수업을 열심히 하는 교사가 대우를 못 받다 보니 젊은 교사들마저 수업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젊은 2, 3년 차 교사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근무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점수 모을 수 있어요? 그거 뭐 격지 점수 이거 어떻게 하면 들어? 이런 얘기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방치해요. 무엇보다 학생을 위한 교사가 아닌 윗사람을 위한 교사가 되길 강요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